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딱볼 때는 안 느껴지는데 여기하고 눈그 높이가 달라가지고 제가 성형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의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, 여러분. 돈을 빨리 벌고 싶습니다. 아니, 노력을 해야죠, 여러분.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귀차니즘이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. 그런데 돈은 벌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알바를 해야 되나?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고민하면서 맨날 죽고 싶다,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, 뭐 그렇지만 뭐 죽지 못하죠. 죽을 용기가 없더라고요, 생각보다. 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아,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. 하여튼간 제가 어젠가 한강을 갔어요. 어제 맞을 거예요. 한강을 갔는데 그 한강에 뭐더라? 한강을 딱 바로 옆에서 바로 볼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. 바로 앞에 딱볼수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있어요. 근데 그쪽 계단 쪽이 얼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만약 넘어지면 바로 쑥 한강에 빠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쪽에 얼음 같은 게 얼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밟았어요. 근데 그게 바로 푹푹푹푹 약간 깨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, 무섭다. 한강에 진짜 근데 빠지면 거의 그때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는 돼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와, 무섭구나. 죽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. 약간 그런 생각도 했고요. 하여튼가 여러분,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.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요.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. 돈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, 근데 지금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기 눈하고 여기 눈하고 제가 약간 시력도 요즘 별로 안 좋거든요. 근데 얼굴 좀 괜찮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제 얼굴을 저는 만족해요.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. 솔직할게요. 저는 잘생겼다 생각해요. 자신감이 있어야죠. 자기 얼굴에 자신감 없으면 어떡해요. 남 얼굴 저는 닮은 사람 없어요. 저는 하지훈 닮았어요. 제 이름 하지훈이고 2002년 10월 18일에 태어난 사람이죠. 여러분, 그러면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고 유튜브 계속 업로드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빨리 연예인 돼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1위 같은 것도 하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그러면 안녕.